일단 이런 이유로 예, 완인간 식습 뭐가 바뀌었나 일단 설명을 잡담이라도 받아보겠습니다. 잡담이죠, 잡담. 잡담. 이게 솔직히 말하면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나오지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일본엔 신라타에 나오고 그리고 뭐 언제 나올지 모르고 솔직히 해외 판은 언제 나올지 사실 일본 내에서도 예.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. 아직 확실한 건 안 보여서 여기는 어느 일본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다 확실하지 않고 그냥 네. 저희끼리 하는 추정에 근거한 그런 뭐, 네. 아 이렇게 뭐,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정도? 나는 이걸 예상한다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가 없고 아닌 것 같고 네, 그러면 우선은 이제 완간 이제 넘어가면은 네. 원래는 이제 8부에서 계속 넘어가도 바뀐 건 없었어요. DX든 DS 플러스든 마력이 고정되어 있으니까. 네,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제 야마다가 이제 그분이 다 바뀌었어요. 타케나카가 안 나오고 야마다가 이제 새로운 피디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아 바뀌는 게 스토리 모드가 늘어났다. 48화가 늘어났거든요. 아 많아. 사실 제가 차를 몇 대 차를 몇 대 4주 차를 돌려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저거 다 튜닝하는데 한 10대 이상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뻔히 스토리를 아니까 지겹거든요. 아 지겨워서? 엄청 지겨운데 이 100화면은 차 고르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이미 나는 그렇게 해봤으니까 근데 3 때부터 한 사람은 뭐 나도 한 20대 이상 있긴 한데 네. 3D는 80화까지고 3DX부터 100화까지 늘어나서 그때도 이미 하긴 했는데 난 좀 어차피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전부터 한 유저니까 네. 이런 게 좀 익숙해져서 막 그냥 뭐 그런 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엄청난 그 디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. 신규 유저의 유입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. 왜냐면 지금 60화도 상당히 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. 이거를 뭐 단계적으로 한 10판 정도 늘린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40판을 늘려서 100화까지 늘리게 되면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제 830이잖아요. 근데 마력 2개 정도인데 총 40판을 해야 돼요. 5마력씩. 5마력씩 20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너무 불합리한 건 좀 있어요. 마력을 이렇게까지 올려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네.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일단은 뭐 마력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이 공인된 거라서 네. 실제 가봤을 때도 이제 갔을 때 기존이 830이었잖아요. 근데 두 칸밖에 안 올랐어요. 두 칸에 835, 840 이렇게밖에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. 이게 어찌 보면 스토리 모드를 늘린 거는 업주들의 그 그렇죠. 수익 증대를 위해서 그렇죠.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만 하더라도 배틀이나 고스트가 공존하던 시대였는데 예.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830시대와 그다음에 예. 뭐 하여튼 소위 말하는 왕관 4 기반의 게임을 계속 돌려가면서 그 배틀로서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. 그냥 그렇죠. 사실 동일해요. 항상 동일하거든요. 배틀을 하면은 누군가가 이기고 그걸 통해서 뭐 주행거리에 따라서 오라가 생기고 그거의 색깔이 반영되고 그거 뭐 스토리가 네.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라. 네,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되려 그게 지속성의 면에서 계속 쭉 갈 수 있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싱글 플레이의 면을 좀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. 이 왕관 6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준 것들을 보면은 싱글 플레이 쪽을 좀 강화시킨 것 같다.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. 네네. 이제 스토리만 얘기하는 거고. 근데 그것도 있어요. 저는 이제 3D 특불 막 빠져있기 때문에 뒤에는 위에 지금 바뀌는 4명 제로 무슨 뭐 유지 뭐 잘 몰라요. 오기지마 신지 그리고 네. 뭐 모리시마 토모야하고 예. 우리 쌍연. 왜 재밌는 거야? 아, 이제 저 스트리머들 굉장히 짜증나는 얘기. 예, 그리고 이제 나머지. 내 내심 모르는데,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가 기존에 있던 코스랑 바뀌었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이제 3 때는 이제 미나토맨이 없었잖아요. 야이스도 없었고,
근데 이번에는 이제 4명이 총 4명이 나오면서 코스가 이제 뭐 다른 코스가 새로 나온다던가 누군가가 미나르톤별 타고 어떤 애는 뭐지 야이스 타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3DX 플러스 때 나왔던 그 스토리 모드에서 달렸던 그 구간이 요번에 6로 바뀌면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.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. 왜냐면은 원작에서 어디를 달렸냐에 따라서 그 스토리 모드에서 어떻게 달리는지 그것도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이니까. 근데 원작을 뭐 나도 그렇게 썩 많이 보진 않아가지고. 그리고 많이 바뀔,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뭐 달리는 도중에 그러니까 한 챕터를 5화로 치면은 5화 중에 한두 판 정도? 원래 3DX 플러스에서 뭐 C1인을 달렸는데 뭐 다른 데를 달린다던가 뭐 이런 한두 판 정도 바뀌고 마지막 판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기지마 신지 같은 경우는 C1에서 끝났으니까 똑같이 C1에서 끝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지금 60화에서 100화로 늘어났을 때 3 시절 같은 경우에 니시다 편이 있었잖아요. 이거는 사실 이제 제 의견은 아니었고 레인트님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온 부분인데 당시에는 이시다 편이 있었거든요. DX쯤 해서. 그게 나고야로 돌던데요? 보니까. 근데 이시다 편은 지금 1에서 5화까지 있으니까 걔는 이시다 편은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추가 그러면은 지금 저 네 사람의 스토리 중에서 몇 개는 추가가 몇 개는 좀 파트가 커질 가능성은 있겠죠.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코스 배정이 될 것이고 그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약간의 변화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고요.